천천히 앉아. 예. 어때? 할만해? 예.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지? 저, 형 둘하고요, 동생요. 부모님들 돌아가시고. 예. 외롭겠네. 형들도 다 미장가인가? 저, 결혼 안 했냐고요? 큰형은 한번 했었어요. 남자 형제들만 있는 거네, 그러니까. 예. 언제건 형제들 우리 집에 와서 다들 밥들 먹게 해. 매일이라도 상관없으니까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괜찮아. 어차피 밥 장사 아니야. 직원 가족들 얼마든지 와서 먹어도 되지. 저, 감사합니다. 저기 내일이라도 다들 오게 해. 응? 예, 얘기해 볼게요. 여보,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. 오랜만에. 아, 그럼 노래방에 가. 장미한테 전화 걸어보. 장미 왜요? 같이 가게. 아우 싫어. 아유, 걘 뭐 그 랩인지 뭔지 아주 그냥 재미없는 노래 부르는데 아주 죽겠어. 아유.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에요. 새빼름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뭐 그런 비난 듣겠어요. 정치하는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파 있으면 반대파 있잖아요.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. 미움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. 힘들지? 아니 오늘은 별로 한 것도 없어. 야 어떻게 할만하냐? 그럼 사장님 인심이 어찌나 좋은지 꼭 인장 어머니처럼 대해주셔. 다행이다. 저희 가족관계 물으시고 우리들만 있다니까 아무 때나 와서 밥 먹게 하래. 응? 우리 다? 어. 공짜로? 어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빈말로 그냥 하는 말씀 아니셔. 진심이시더라고. 우리 상황 안 됐다 싶으신가 봐. 아, 야 근데 거기 뭐 맛이 있긴 맛이 있냐? 어? 참 형들 그 짱뚱어탕 모르지? 무슨 생뚱맞게 그런 이름이다 했대. 짱뚱어탕이라니? 그 생선 이름인데 응. 그 추어탕보다도 훨씬 맛있어. 나 오늘 간만에 포식했어. 참고막에 전어젓에 낙지에 바지락에 비빔밥에. 야야야. 아유 그냥 군침이 막 용솟음치네. 나 먹는데 진짜 형들이랑 막내 걸리더라. 싸가지고 올 수도 없고. 에이, 됐어. 너라도 잘 먹었으면 다행이야. 야 옛말에 열 식구 벌지 말고 한 식구 입 덜란 말이 있어. 그리고 또 네 먹성이 또 보통 먹성이냐 니가? 나 오늘 세 공기 먹었어. 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저 집에 먹이 좀 창피하더라. 맨날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만. 우리 막내 데리고 한번 갈까? 그래. 에이 됐어. 형아 여기 냉장고 가서 과일 좀. 그래 그래. 너만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어. 어, 형이 웬일? 어? 반찬 살 돈도 없는데 과일을 다 사고? 아이, 산 거 아니야. 자, 나 지금 만두기랑 다정이 한 잔 기울이다가 남은 거 가져온 거야. 아, 참, 저기 아줌마 다녀갔어? 어, 야 국물 만드는 걸 아주 자세하게 배웠다. 너 내일 한 번 더 만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모레부터 해봐야지. 근데 우리 전 재산 다 털어서 만들었는데 한 그릇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? 설마 그렇게 하늘이 모질겠냐?
형 말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. 어? 내가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 읽은 책 중에 한번 생각하는 게 그게 곧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. 내가 기억하거든. 그건 그렇고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야 이러냐 이게. 아 근데 새별이 이모가 형 한심스럽게 봤으면 어떡하냐. 이런 거 쌓았다고. 어? 아이고 괜찮아. 니네 먹는 게 중요하지 뭐 나 한심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. 맛은 없어도 먹자. 눈이 오면 청어구이가 먹고 싶다. 눈 안 내려도 청어 구워 드릴게요. 비릿한 옛사랑의 냄새. 알밴 근심이 넌지시 헤쳐지며 서서히 그리움이 도진다. 시예요, 아버지? 응. 아, 난 또... 제목이 뭔데요?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꽁치구이를 보니까 갑자기 그시 한 구절이 생각나서. 아니 어제 저녁에 술은 내가 마셨는데 취하긴 당신이 취하셨나 봐. 왜 아니야? 당신 술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머리가 띵해. 어머, 아, 기가 막혔어. 아우 앞으로 내가 당신 앞에서 어? 술잔을 드나 봐요. 들면? 글쎄 두고 보라고요. 어 이제는 술잔에 성이 안 차서 이걸로 드시려고? 사발. 아, 나 기가 막혔어 정말.